걸음이 느린 노인을 위해 일부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을 마련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 춘천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2차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은 골목 상권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7사단 해체를 반대하는 군민 궐기대회가 화천 지역 화합 행사인 용화축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철원군 의원들도 오늘 서울 국방부를 찾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원대를 비롯한 도내 6개 대학이 표절 등의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도내 산간 지역과 일부 영서 지역에 올가을 첫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11시를 기해 산간 전역과 양구, 인제, 화천, 철원 등 7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빠른 한파특보는 지난 2004년 10월 3일로 이후 두 번째로 빠른 한파특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철원과 인제 1도, 양구 2도, 춘천 4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 춘천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2차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은 골목 상권이 붕괴되면 지역이 입을 피해가 뻔하다며 시민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석사동의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입니다. 매장 신축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당초 이 매장은 지난달 중순쯤 개점이 예고됐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으로 아직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노브랜드 매장 입점을 막기 위해 2차 궐기대회를 열고 대기업의 무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가뜩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의 매장까지 연다는 건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는 입장입니다. 조그만 상권 같아 다 노려가고 주머니 애기도 주머니 그 10원짜리 같은 거 빼내듯이 그렇게 빼낸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없이는 가맹점 형태의 매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인들은 국회의 법 개정 청원과 함께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붕괴되면 지역 자본 외주 유출 등의 피해가 결국 시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논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들 무너지면은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고 또 대기업이 한 번 들어오면은 계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은 춘천 노브랜드 매장에 대해 사업 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기업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 지역의 노인 인구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곧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진입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걸음이 느린 노인을 위해 일부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김상훈 기자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짐을 끌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어르신들이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는데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로 바뀝니다. 그때 1차선을 달려오던 트럭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80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이 지자체별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774곳에 달하지만 실버존은 스쿨존의 6% 수준인 49곳에 불과합니다. 고성과 태백, 정선, 평창, 영월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아예 없고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도 단 2곳뿐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춘천의 한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입니다. 이곳은 3년 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도로 어디에도 표지판이나 표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목 안까지 보호 울타리와 표지판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크게 비교됩니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 속도 제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신호등도 없고 일부 구간은 인도 구분도 안 돼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길게 차가 늘어선 곳도 있습니다. 보호는커녕 어르신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차가 여기서 저기서 사방 오니까 안 오는 걸 보고도 가는데도 저기서 막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고.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제한과 주정차가 금지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두 배입니다. 하지만 단속 부스와 단속 카메라는 스쿨존에는 46곳에 설치됐지만 실버존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치 중에서 모든 교통정책이나 뭐 자원들이 투입됐었는데 향후에는 고령자 중심으로 특히 고령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많은 정책이나 예산들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35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는 1명, 노인은 21명에 달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존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시군마다 새로 건립되고 다양한 치매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매 관련 업무를 키우다 보니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치매 검사와 상담, 다양한 치매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치매 안심센터 건물이 아직 없다 보니 이렇게 주로 현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치매 관련 직원은 40명 정원의 40%에 불과한 16명으로 일손이 한참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치매 등록하시는 분들 등록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미리 조기 검진도 해야 되고. 9월 이후 11명을 충원했지만 임상 심리사는 여전히 한 명도 없고 작업 치료사도 한 명 모자랍니다. 임상 심리사라던가 작업 치료사가 좀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치료사는 두 명 확보를 했고요. 임상 심리사는 이제 한 명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치매 안심센터를 새로 짓고 여기에 전문 인력을 한꺼번에 채용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자체도 몇 개 없고 해서 좀 채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배출하신 작업 치료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인력 충원 상황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도 차이 납니다. 9월 중순까지 도내에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0%를 넘는 곳은 속초, 동해, 양양, 철원 네 곳에 불과하고 원주와 정선은 30%대에 불과합니다. 기준이 21명 정도 되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면 거의 뭐 14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지역 여건상 그게 교통편도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또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 정부의 치매 관리 사업이 치매 안심센터 건물만 짓고 정작 프로그램의 질은 높아지기 힘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충원이 부실하게 돼서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부족한 인력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히 살핀 뒤에 그 여기에 맞는 개선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지원 정책이 겉돌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도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삼척의 어촌 마을들은 복구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관에 워낙 많은 토사가 밀려와 쌓이면서 어선이 드나들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삼척시 원더급 갈람리 신남마을. 물폭탄에 마을 뒷산에 토사가 흘러내려 집들과 차량들이 파묻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떠밀려온 토사가 항구를 덮쳐버려 어선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항내 바다에 서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흙이 쌓여버려 어선이 입출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조업될지 막막합니다. 이게 지금 항 안에 또 준수도 해야 하고 또 우리 또 어민들이 또 뭐입니까 마음적인 이게 낙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심 확보를 위해 항내에 쌓인 흙을 퍼내는 준설 작업을 마치는 데만 2, 3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초곡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가 항구에 쌓여 어선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와 틀려가지고 농사도 없어요. 오로지 바다에 어업만 해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업을 전혀 못 나오고 있죠. 두 마을의 어업 종사 인구는 60여 명. 동해안에 깊은 상처를 낸 태풍 미탁이 작은 어촌마을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행정안보 최일선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벼베기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정비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대거 파업에 들어가면서 제때 정비가 안 돼 예약된 콤바인 임대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연량이 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뭐 세 분 그리고 그 이상이 하던 일을 뭐 한두 명에서 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 간호 사업은 아예 중단됐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챙기고 비상약도 챙겨줬는데 지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건소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방문을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올 때가 넘은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휴업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노조는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합의되었던 사항을 전부 뒤엎고 사실상 처우 개선이 없는 교섭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신뢰를 훼손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원주시는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중단하라며 노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원주시와 노조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강원도 내 접경지역 5개 군에서 2022년까지 25,900명가량의 병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 접경 지역에서 줄어드는 병사는 육군 전체 병사 감축 규모인 9만 9천여 명의 26% 수준인 2만 5,900여 명입니다. 양구 인제 주둔 육군 2사단은 올해 말까지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고 화천 주둔 27사단은 2022년까지 해체됩니다. 또 철원 6사단이 경기도로 이전하고 동해안 8군단과 23사단의 해체가 예정돼 있는 등 부대 개편을 통해 연차적으로 병사가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최근 중앙정부부처의 어깃장으로 강원도 주요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지체되고 있는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같이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식으로 일관하다가는 도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7사단 해체를 반대하는 군민궐기대회가 화천지역 화합행사인 용화축전에서 진행됐습니다. 27사단 해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화천생활체육공원에서
부대 해체 철회와 일방적인 국방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용화축전에 참가한 각 읍면 선수단과 화천 군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장병 6,800여 명이 줄어든다면 지역경제가 회복 불능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과 관련해 접경지역에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철원군 의원들이 오늘 서울 국방부를 찾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내 공무원 허위 출장 민원에 대해 춘천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들이 자체 조사만 수개월째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내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과 부당한 출장비 지급이 의심된다는 민원으로 현재 춘천과 양구, 태백에서 자체 조사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년 6개월치 출장 내역을 조사해 잘못 지급된 출장비 1,4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양구군과 태백시는 문제가 불거지고 5달 가까이 자체 조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